오늘은 SSL 인증서 네 번째 시간으로 인증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인증서는 공인 인증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3자가 공인된 어떤 회사라고 할 수 있죠. 회사에서 공인을 해주는 거예요. 그 공인을 해주는 거를 쓰고 우리가 인증서를 쓰는 건데 거기서 발급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반드시 꼭 공인 인증서만 써야 되느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인증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려 그러면 그 인증서라는 것이 우리가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공인 인증서를 만들어 주세요. 돈을 주고 우리 정보를 같이 준 다음에 거기서 인증서를 만드는데 그 만드는 행위 자체가 사인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인인증서에서 우리가 요청을 해서 돈을 주고 인증서를 만들 때에 공인인증서에다가 사인을 한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만드는 인증서를 만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인증서를 우리 스스로 만드는 인증서를 셀프 사인드 인증서라고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사인한 거죠. 우리 스스로가 사인한 인증서다라는 뜻에서 self-signed SSL 혹은 TLS certification 인증서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뭐가 있느냐면 SSL 인증서라는 것이 역시나 그냥 만들어지는 게 사실 아닙니다. 이것도 역시 어떤 표준 같은 걸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인증서의 표준은 X509라는 표준안이 있습니다. 이 표준안에 이제 디지털 서명, 공인 인증서 디지털 서명에 관련된 이 표준안이 들어가 있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이 인증서, 이 X509 인증서 관련된 이 표준안에 버전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일종의 확장 버전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익스텐션이 존재합니다. 현재는 지금 버전 3까지 나와 있고 버전 3를 기본으로 채용을 해서 쓰고 있어요. 쓰고 있는 거고요. 디지털 서명을 위한 X509 익스텐션 V3라고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대체 이게 뭐냐? 인증서를 만들게 되면 이렇게 보통은 이제 PEM 파일 형식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인증서를 검증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OpenSSL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S509 표준의 인증서 파일이라는 거를 이렇게 검증을 할 수 있는 거지.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볼 수가 있는데 보통 이제 PEM 파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인코딩된 이 문자열로 쭉 나오게 되는데 그거를 사람 읽을 수 있는 걸로 이렇게 출력을 해줍니다. 보면은 X509 V3 Extensions 이렇게 해갖고 요런 것이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데 최근에 발급되는 공인 인증서는 전부 다 X509 Extension V3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필드 값이 다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뭐 Key Usage, Extended Key Usage, Basic Concentrate, Critical, 뭐 CA True라고 되어 있죠. CA True라고 되어 있다는 말은 뭐냐면 이 인증서는 root CA 인증서라는 걸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는 대부분 다 X509 Extended, 그러니까 V3 Extension을 다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럼 Self-Sign 인증서를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리눅스 시스템에는 보통 OpenSSL이 다 깔려 있습니다. 기본으로 다 깔립니다. 그냥 미니멀 버전으로 설치를 한다 하더라도 배고판을 OpenSSL은 다 깔려 있어요. 이 명령어로 커맨드라인 명령어로 전부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 한번 명령어를 치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증서를 어떻게 만드는 거냐? 여러 번, 뭐 몇 번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이게
공인된 기관에서 인증서를 이제 만드는 거죠. 그러려면 첫 번째 스텝이 뭐가 있냐면, 내가 인증서를 발급받은 사람이 여기 있는 거죠. 이 사람이 RSA 키 페어를 만듭니다. RSA를 만들어갖고 키를 만드는데, 그 중에서 프라이빗 키, 퍼블릭 키가 이렇게 있겠죠. 이런 게 있으면은, 이 퍼블릭 키 있죠. 퍼블릭 키. 그죠? 그러면 이제 인증서를 어떻게, 대체 어떻게 만드느냐. 몇 번 얘기를 드렸었는데, 여기서 이제 좀 더 구체화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인증서를 만들기를 원하는 사람이 뭘 만들어야 되느냐. RSA 키 페어를 만듭니다. RSA 키 페어를 만드는데, 굳이 퍼블릭 키까지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RSA 키를 만들 때에, 프라이빗 키, 그러니까 개인 키, 비밀 키로 불리우는 키 하나만 만들면, 이 비밀 키를 이용을 해서 퍼블릭 키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인증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느냐. 퍼블릭 키는 필요 없고, 프라이빗 키, 비밀 키 요거만 있으면 되거든요. 요거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먼저 프라이빗 키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CSR이라는 걸 만듭니다. CSR은 뭐냐 하면, 공인 인증서를 써야 될, 필요하잖아요. 그럼 신청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신청을. 자, 신청을 하는 건데, 그러면 여러분들 뭐 은행이나 그런 데 가서 뭐 통장을 만들겠다, 아니면 카드를 하나 이렇게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신청서를 내밀죠. 신청서를 써라. 요새는 보니까 뭐 이렇게 신청서 쓰고 사인하고 막 하지만은, 요새는 다 뭐라 그럴까, 이렇게 화면에다가 이렇게 해갖고 다, 뭐 사인도 이제 화면으로 이렇게 스크린에다가 이렇게 사인하게 되고 다 전산화 다 해놨던데, 그래도 아직까지 A4지 종이서를 준 다음에 여기 주민등록번호랑 서명 이름 적으시고 사인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청서를 쓰는, 공인인증서 발급 신청서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는 전산화를 했단 말이에요. IT를 전산화를 한다는 거예요. 전산화를 한다는 말은 컴퓨터를 이용해서 전부 다 할 수 있게끔 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 신청서를 써야 되는데, 그 신청서가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되느냐? 신청서를 CSR이라고 부릅니다. Certification Signed Request라고 불러요. 이게 이제 인증 사인 요청서라고 불리는 건데, 이것도 표준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이것도 이 문서, 이 전산 문서 포맷이라고 불리는 걸로 해서 만들어놨어요. 아무렇게나 막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게 다 표준으로 다 만들어져 있어요. 형식이 다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요. 만드는데, 요거를 이제 만들 때에 어떻게 하느냐. 요거를 만들 때에 요 프라이빗 키 있죠. 비밀 키로 요거를 탁 사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CSR도 사인을 해요. 뭘로? 비밀 키, 프라이빗 키로 사인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렇게 사인을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그거를 인증기관에다가 보냅니다. 어떻게? 이메일로 보내겠죠. 이메일로 보내거나 아니면 인증기관 홈페이지에서 이걸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딱 보내게 되면은 CS, 여기 인증기관이라고 할 수 있죠. 공인인증기관에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의 가지고 있는 프라이빗키, 비밀키로 암호화를 합니다. 암호화를 해요. 암호화를 하면서 사인도, 디지털 서명도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SSL TLS 인증서가 탁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이메일로 이 사람한테 딱 전달을 해주죠. 그죠? 전달 딱 해줍니다. 딱 해주게 되면,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웹서버에다가 막 세팅을 갖고 인증서를 막 이제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뭡니까? 요 비밀키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인증 사인 요청서를 만들어야 돼요. 그죠? 인증 사인 요청서를 뭘로? 루트 CA의 비밀키로 사인을 합니다. 암호화를 하는 거죠. 암호화하면서 사인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 이렇게 비밀키를 만들어야 된다네. 그죠? 비밀키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키를 생성을 해야 됩니다. 키를 생성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오픈 SSL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키를 생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키를 생성할 때 보면 블로그나 그런 데 가보면 어떤 식으로 이제 하게 되어 있느냐 하면 뭐 이런 식이 되어 있어요. 네, 이렇게 서버에 이제 들어왔고요. 이거는 레드햇 버전이 얼마나 됩니까? 네, 8.2 버전 그냥 쓰고 있는데 네, 굉장히 오래되긴 했지만 뭐 그래도 뭐 이거 실습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막 하다가 놔두는데 네, self sign 네, ca 뭐 이렇게 이제 필터를 하나 만들고요. 여기서 이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처음 했던 거 해야 되는 것이 이제 프라이빗 키를 만든다 그랬죠. 이제 신청하는 사람이 프라이빗 키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OpenSSL 명령어를 이용해서 만드는데 프라이빗 키는 RSA 키 페어 중에 프라이빗 키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게 젠 RSA 이렇게 해주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알고리즘을 적어줘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RSA 키를 만드는 데에 암호화 알고리즘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보통은 이렇게 블로그 검색이나 아니면 뭐 구글 검색을 해보면 DS3 이런 게 있습니다. 요거로 만드는 게 꽤 많아요. 꽤 많고요. 2048 뭐 이렇게 하게 되면 네. 뭐 패스워드를 뭐 입력하라고 그러는데 뭐 패스워드 강력하게 입력을 하고요. 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프라이빗 키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만들어지는데 문제가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이 알고리즘 있죠. DES3 RSA 키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암호화 알고리즘이 DES3라는 요거는 이제 안 쓰게 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이걸 이제 안 쓴다. 왜? 나온 지 너무 오래됐어요. DES3라는 암호화 알고리즘이 나온 지도 너무 오래됐고, 제가 알기로는 요거 깨진 걸로 알아요. 요 암호화 알고리즘. 요거 깨진 걸로 압니다. 그래서 요새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요거 쓰지 마라. 쓰지 마라 하는 주제예요. 그래서, 그럼 뭘 써야 되느냐? OpenSSL, Gen RSA, 한 다음에 AS256, 요게 있습니다. 암호화 알고리즘에 요새 제일 많이 쓰고 있는 암호화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AES256 이걸 쓰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고 있고요. 키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키 랭스를 2048로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게 되면 또 이렇게 사인을 하라 그러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프라이빗 키가 이렇게 나옵니다. 프라이빗 나오는데 물론 이제 이렇게 암호 설정을 해도 됐긴 하지만 암호를 없애도 돼요. 암호가 있다 그러면 굉장히 좋긴 한데 보통 웹 서버나 이런 데는 뭐 실제로 하다 보면은 뭐 오토 스케일링이라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웹 서버가 자동으로 올라와야 됩니다. 인증서를 물고 올라와야 되는데 만약에 인증서에 암호가 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암호를 물어봐요. 그렇게 하면 이제 구동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패스워드를 없애버리는 프라이빗 키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패스워드를 없애야 돼요. 어떻게 하느냐? 요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요거 있는 인풋이에요. 요거 중간에 있는 RSA는 그냥 RSA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파일이라는 거죠. RSA 파일이라는 거고, 그냥 아웃풋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no private key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암호를 입력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네, no password key 이렇게 이제, 네, 되게 있죠. 이제 보통은 이제 또 이런 RSA라든지 이런 파일들은 보통 화장자가 PEM 이런 식으로 끝나요. 그죠? PEM 이런 식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private PEM 이렇게도 쓸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PEM키라고 부르는 걸로 형식으로 불리는 파일 포맷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거를 뭐 한번 검증을 할 수 있는 거죠. 요거를 검증을 할 수 있는 건데 야, 제대로 이게 뭐 제대로 만들어지긴 한 거냐?
뭐 이런 거를 이제 궁금해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걸 이제 검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런 형식으로 해서 검증을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뭔가 막 나옵니다. 뭐 RSA Private Key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2048비트짜리로 해갖고 만들어졌다라고 되어 있고, 뭐 뭐라 뭐라 막 나옵니다. 뭐라 뭐알 수는 없지만, 그리고 키가 요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이 파일의 내용을 보시면,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는 거죠. 뭘 암호를 풀었기 때문에 이렇게 잘 보여주는 건데, 암호를 풀지 않아도 이렇게 보여지긴 하는군요. 이렇게 쭉 나옵니다. 좀더 이렇게 형식이 달라지죠. 근데 약간 이 앞에 이렇게 encrypted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패스워드가 없는 거는 그냥 이것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키를 하나 만들었다. RSA 프라이빗 키를 하나 만들었다. 요거는 패스워드 해제된 거, 요건 패스워드가 있는 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개인키만 있으면 다 되는 거거든요. 다 되는 건데, 이제 요걸 가지고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인증 요청서를 만들고 공인인증기관에다가 보내야 돼요. 그렇죠? 공인인증기관에 보내야 됩니다. 보내게 되면 인증기관에서는 루트CA라고 불리우는 인증서를 가지고 사인을 해주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는 공인인증기관이 없어요. 그렇죠? 공인인증기관이 없습니다. 공인인증기관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예를 들면 요 공인인증기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셀프 사인 인증서는 어떻게 들었냐? 루트 공인인증기관, 이 공인인증기관을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만들어서 이 공인인증서, 루트 CA 자체도 우리가 셀프 사인해서 만드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갖고 하는 건데, 지금은 요것만 만들었죠. 요렇게만 만들었는데, 그다음에 요거 만든 다음에 요거를 이제 보내야 되는데, 요게 없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요거를 가짜로 만듭니다, 우리가 가짜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셀프 사인 인증서 만들 때는 반드시 공인 인증 기관에 사인을 할수 있는 인증서가 있어야 돼요. 루트 인증서가 있어야 된다. 그걸 우리가 셀프 사인으로 만든다라고 이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원래 CSR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전에 우리가 공인 기관을 만들어야 된다. 공인 기관은 루트 서티피케이션 오서러티, 루트 CA를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해야 될게 뭐가 있느냐 하면,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루트 CA를 이제 먼저 만들게 되어 있는데, 역시 루트 CA를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루트 공인 인증 기관, 그러니까 공인 인증 기관에서도 똑같이 RSA 키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청받아서 오는 모든 공인 인증 요청서들을 전부 다 공인 인증 기관이 갖고 있는 개인키로 다 암호화하고 서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개인키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똑같이 하나 만들어야 돼요. 이번에 어떻게 만듭니까? 루트 공인 인증서, 그러니까 루트 CA 공인 인증 기관에서 사용할 개인키를 만드는 겁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거 굉장히 헷갈리시는 분 굉장히 많은데, 이것도 뭐 사실상 암호를 해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니까 기존의 걸 내가 지워버렸군요.
기존 거 지워버렸네.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 이렇게 하면 기존 거 지워버렸죠. 그러면 루트 공인 인증서는 다시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루트가 이제 공인 인증 기관의 인증서를 다시 만드는데, 이름을 달리해서 되는 건데 왜 이렇게 했지? 이걸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게 되면, 자, 이렇게 이제 나눠졌죠. 그래서 요거를 좀 바꿀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클라이언트를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루트,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옮겨 놓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그 공인 인증 기관이 갖고 있는 비밀키, 개인키가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공인 인증 기관이 갖고 있는 비밀키를 만들었어요. 공인 인증 기관이 갖고 있는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써야 할 인증서가 필요해요. 그 인증서를 만들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까? CSR이 필요하다. 아, CSR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제. CSR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CSR을 만드는 것도 어떻게 하느냐? OpenSSL 명령어를 이용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키는 루트, 프라이빗 키를 이제 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갖고, CSR 이렇게 이제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자, 이게 신청서예요, 신청서. 공인 인증서 만들어달라고 하는 신청서입니다. 그런데 요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인 인증기관이 사용할 다른 공인 인증서를 사인하기 위해서 쓰여질 그 인증서를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코리아 네임이 뭐냐? 이제 두 자리에서 적어라. 하는데 한국이니까 KR 이렇게 하고요. State of Province Name이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뭐 안 적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Quality Name인데, City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뭐 서울사니까 서울 이렇게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Company 이름은 뭐냐? 뭐 Company 이름은 그냥 뭐 없으면 아무거나 적어줘도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적어줘도 되고. 그 다음에 뭐 조직의 어떤 부서냐? 이런 건데, 이거 뭐 부서 있습니까? 부서 없으면 그냥 되고요. Common name은 보통 이제 여기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호스트 네임을 적거나 내 이름을 적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충 아무거나 적어도 됩니다. 이거는 뭐 굳이 뭐 꼭 이름을 적어야 된다는 거는 뭐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했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아니면 뭐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냥 뭐 루트 CA 이렇게 해도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메일 주소를 적으라고 하는데, 이메일 주소 여러분 있으시면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뭐 아무거나 적어도 되죠. abcd.com 이렇게 적으시면 네, 끝났습니다. 여기 보면 익스트라라고 나오는데, 이거 한 몇 년 전에는 이게 안 나왔었는데 요새는 이게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안 나왔었는데. 안 적어도 됩니다. 네, 안 적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냥 엔터 치시면, 네, 요렇게 루트 CSR 이라는 파일이 생성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거 대체 어떤 내용이 들어간 거야? 다 볼 수가 있어요. 요청도 하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치시면 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Qualify OK 이렇게 되어 있죠. Certificate Request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문서라는 거죠. 이것도 보면 그래서 Subject 해갖고 뭐 Country는 KR
로컬리 네임은 서울, 오거나이제이션은 요거, 커먼 네임은 요거, 이메일 주소는 요거다. 그리고 퍼블릭 키가 나오는데, 자, 이게 포인트입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 만들 때에, 자, 이런 식으로, 루트, 그러니까 공인 인증 기관의 개인 키를 이렇게 키로 줬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RSA는 비밀 키를 가지고 퍼블릭 키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인자로 받아갖고 내부적으로 퍼블릭 키를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붙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그니처 알고리즘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인, 디지털 서명 알고리즘은 이렇게 됐다라고 해서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여기 보시면 예, 우리 정보가 있네요. 이런 식으로 있죠.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서까지 다 만들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만들어야죠. 공인 인증서 인증 기관이 사용할 공인 인증서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다 갖춰졌기 때문에 만들면 됩니다. 만들면 되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초반에 말씀드렸던 거.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 그 X509 익스텐션 버전 3. 예. 그거를 만들어 줘야 돼요. 근데 이게 파일로 만든다. 파일로 만드는데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일단은 공인 인증 기관에 사용하는 인증서는 Certification Authority라고 부릅니다. 그래갖고 그거를 맞느냐 틀리느냐 요렇게 이제 구분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베이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를 이런 식으로 CA 인증서냐? CA 인증서가 맞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세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맞아. 왜냐고 왜 그러냐면은 공인 인증 기관에서 사용하는 인증서를 CA 인증서, 루트 CA 인증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CA가 맞느냐? 맞아. 왜냐면 공인 인증 기관 사용할 인증서를 현재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 줄을 요거를 하나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 파일로 이렇게 하나 만들고요. 요렇게 V3 이렇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가지고 다음과 같이 화면처럼 인증서를 만들어 주면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인증서를 이제 만들 때에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만료 날짜. 몇 년짜리로 만들 거냐 이거거든요. 공인 인증서 신청할 때에 1년짜리로 만들겠다, 3년짜리로 만들겠다. 연수가 길면 길수록 돈을 많이 내야 됩니다. 나는 그냥 뭐 1년짜리로 루트 CA 인증서를 1년짜리로 하고요. 요거 인증 요청서를 이제 넣어야 되는 거고 사인 키는 뭘로 할 거냐? 이게 당연히 사인 키는 뭘로 합니까? 공인 인증서 공인 인증 기관에 개인 키로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개인 키 넣어주고요. 익스텐션 파일인데 익스텐션 파일에 바로 아까 말한 작성한 요거를 말하는 이걸 말하는 거고, 그다음에 파일로 인증서 파일을 아웃풋을 해줘요. 그거는 요 CRT, 확장자를 CRT로 해갖고 하는 인증서를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시그니처 OK 하면서 만들어 주게 되어 있습니다. 파일이 이렇게 나왔죠, 그죠? 요 CRT 파일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인증서가 제대로 만들어졌느냐? 한번 구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X509 표준이기 때문에 X509 이렇게 해주고 텍스트로 한 다음에 루트 CRT 이렇게 해주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한번 해주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면은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Certificate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인증서 파일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버전 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리얼 넘버 들어가 있고 여기 보면은 서명 알고리즘이 이렇게 되어 있다 되어 있고요. 이슈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가 인증 요청서에 있었던 그 내용들이 다 들어가요.
쭉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서브젝트도 똑같이 들어가 있고요. 그죠? 그러면 validate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before 되어 있는데, 이거 보면은 날짜가 적혀 있죠. 요거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년치를 신청을 했기 때문에 365일. 그래서 요 날짜가 되면 이제 만료가 되는 겁니다. 이 인증서는 더 이상 쓸 수 없는, 유효하지 않은, 네, 이런 게 되는 거고요. 퍼블릭 키는 뭡니까? 아, 아까 여기 만들 때에 적었던, 그쵸? 여기 적었던 요 룻도, 사인 키에 대응하는 퍼블릭 키가 여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RSA 키는 프라이빗 키를 가지고 퍼블릭 키를 만들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거를 여기다 집어넣은 겁니다. 싹 집어넣은 거고요. 여기 보면 X509 V3 익스텐션으로 되어 있는데, 베이직 컨센트레이트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CA2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요게 중요해요. 요 CA2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고, false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CA가 이거 true다라고 했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네. root CA 인증서가 되는 겁니다.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root CA 인증서가 있고, 서버 인증서가 있고요. 체인 인증서가 있고요. 인증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인티미데이티드 인증서라고 불리는 것도 있고, 체인 인증서라고 불리는 것도 있고, 다양한데, 그 중에서 루트 CA 인증서일 경우에는 CA가 true로 이렇게 답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명 알고리즘은 이렇게 있다 하면서 인증서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럼 어떤 인증서를 만들었다? 지금은 루트 CA 인증서를 만든 겁니다. 공인 인증기관에서 사용할 요 인증서를 만든 거고, 그러면 다른 누군가가 이 공인 인증기관에다가 우리 인증서를 인증해 주세요. 인증할 수 있는 인증서를 만들어 주세요. 하고 딱 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요 인증서하고 요 키 파일 가지고 서명을 하고 그다음에 암호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 루트 PM에 해당되는, 그렇죠? 요 프라이빗 키라고 그랬죠. 요 프라이빗 키에 해당되는 퍼블릭 키를 어디에다 탑재를 시키는 겁니까? 브라우저에다가 탑재를 시키는 거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공인 인증서가 만들어졌어요. 공인 인증 기관이 만들어졌다. 공인 인증 기관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요렇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요걸 만든 겁니다. 요걸 만든 거예요. 요걸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이 인증서를 만들 사람이 요 사람이잖아요. 요 사람이 이제 우리가 클라이언트가 인증서를 만들기 위한 CSR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겠죠? CSR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이제 만드는 건데, CSR을 만들어야겠죠. 어떻게 하느냐. 똑같이 만들면 됩니다. 앞에서 만들었던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만들 때, 인증요청서를 만들 때 했던 방법과 똑같아요. 그래서 키 이렇게 해주고, 단지 키를 뭘로 하느냐. 내가 만든 키로 하는 겁니다. 클라이언트가 만든 키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뭐 서버 인증서이기 때문에 서버 CRT로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게 되면 똑같습니다. 똑같이 적어라. 신청서로 적는 거니까. 난 뭐 어느 나라 사냐? 코리아. KR이죠. 뭐 프로빈스가 뭐 안 적어도 되고요. 서울 이렇게 하는 겁니다. 회사는 어디? 네, 시스템들이 인수에다가 들고 있고. 이거 어떻게 되냐? 여기 뭐 적어라 그러는데 뭐 이렇게 됩니다. 서버 뭐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고 엔터 치고 이메일 주소는 뭐 아무거나 적어도 됩니다. abcd.com 이렇게 적고 이렇게 엔터 두 번 치시면 이렇게 CSR이 만들어졌죠. 서버 CSR, 그렇죠? 서버 CSR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요 프라이빗키가 아니라 요 CSR, 그죠? 요 CSR을 누구에게 주면 됩니까? 누구에게 주면 돼요? 네, 공인인증서 발급기관에다가 전달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한다? 공인인증기관에서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개인키, 비밀키로 요거를 암호화를 하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인증서를 가지고 디지털 서명을 같이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오픈 SSL 명령으로 그거를 할 수가 있다. 셀프 사인을 만드는 겁니다. 실제로 보면 명령어를 보시면 일을 할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클라이언트 쪽에서도 뭐가 필요하느냐? 한 가지. 네, 이스텐션이 필요합니다. V3 이스텐션 필드가 필요한데, 자, 여기서 이제 해줘야 될게 뭐가 있냐면, 앞전에 루트 CA 인증서 만들 때는 이렇게 적었었죠. 예, CA 이렇게 해서 이거 2로 해서 썼는데, 얘는 이제 서버 인증서잖아요. 루트 CA 인증서 아니기 때문에 false 이렇게 주고요. 그다음에 subject alternative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일종의 요 인증서가 인증할 수 있는 어떤 걸 인증해 줄 거냐, 대상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 대상에는 IP가 될 수도 있고요, DNS 서버가 될 수도 있고요, 이메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아까 말한 X509 V3 Extension V3 버전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해주고요. 요거는 이제 앞에 골뱅이 붙여서 alt name 하는 거는 요거 필드 값 하나 정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는 뭐 DNS를 쓸 거니까 뭐 DNS를 쓰는데, 이게 하나만 쓸 거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지만 여러 개를 쓸 거다. 하나만 쓴다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러 개를 쓸 거야. 이 인증서를 가지고 여러 개의 도메인을 인증을 할 거다라고 하면 이렇게 번호를 붙여줍니다. 그리고 도메인, 인증할 도메인을 적어주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to 이렇게 한 다음에 뭐두 번째는 뭐 이런 식으로 서브 도메인 거 전부 다 해주거나, 아니면 IP도 할 수가 있어요. IP를 해갖고 뭐66 이렇게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렇게 해갖고 IP도 됩니다. IP에도 인증서를 붙일 수 있어요. 심지어 모르시는 분 많으신데 IP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이래서 뭐 이메일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메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메일도 뭐 이렇게 해갖고 뭐 abcd.com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인증서 가지고 저 이메일 주소 이메일을 에 대해서 공인 인증을 해줄 수가 있네요. 이 인증서를 쓸 수가 있어요. 다양하죠, 굉장히.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는 이제 도메인만 쓸 거기 때문에 도메인 요두 개만 넣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요게 이제 서버 인증서에 만들 때에 필요합니다. 좀 다르죠? 로또 CA 인증서하고는 다릅니다. 로또 CA 인증서는 도메인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 무슨 도메인이 필요하겠어요? 이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요것만 하나 해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클라이언트는 그렇지 않다. 클라이언트는 도메인 인증서니까 어떤 도메인에 대해서 이 인증서가 쓸 건지를 정의를 해주는 겁니다. 서브젝트 alternname 이것도 이제 사실 할 말이 많은데 이건 나중에 얘기를 하는 걸로 하고요. 자, 이게 다 만들어졌습니다. CSR 만들어졌고 VS 확장 만들었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요거를 공인인증기관의 공인인증서로 사인을 한번 해줘야 됩니다. 디지털 서명도 하고 프라이빗키로도 이렇게 사인을 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명령어를 너무 기니까 이렇게 여기다가 다 적어왔는데, X509, 그다음에 RQ 뭐 리퀘스트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인증서에는 다 만료 날짜가 있다 그랬죠? 유효기간은 1년으로만 할게요. 이 인증서는 1년까지만 한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클라이언트, 그 서버단, 우리가 요청하는 CSR을 적어주는 거죠. 요청서를 적어주고요. 익스텐션 파일도 여기 보면은 이게 서버 익스텐션 파일 V3를 이걸 적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뭐가 중요하냐? CA를 이렇게 적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CA를. 그죠? CA. 예. 자, 루트 CA를 적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루트 CA에 루트 서티피케이션을 이제
적어줍니다. 인증서를. 그리고 여기 보면 CA 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주는데, 요게 공인인증기관의 개인키, 개인키를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딱 보면 개인키가 요거 있죠. 그죠? 그 다음에 CA의 요거 뭐 이거는 옵션인데 시리얼을 이제 생성을 해달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웃풋으로 이제 우리가 받을 인증서 파일을 정의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 여기서 이제 클라이언트가 되겠죠. 클라이언트에다가 서버 CRT 이렇게 해주게 되면 어떻습니까? 바로 나오죠. 이렇게 네, 생성이 되는 겁니다. 이 명령어만 놓고 보더라도 뭐가 필요합니까?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하고 공인인증기관의 뭐가 필요해요? 개인키가 필요하다. 그래서 공인인증기관이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는 그걸 먼저 만들었고 공인인증기관에서의 인증서하고 비밀키, 암호화키를 가지고 우리가 서버 인증을 만들었다. 서버 요청서하고 이런 것들 넣어갖고 그러면 이제 만들어졌겠죠. 보시면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고 요게 만들어졌네요. 그렇게 만들었죠. 그럼 검증을 해야겠죠. 아 이거 제일 만들어진 거냐. 그러면 XX509 이렇게 되고 텍스트로 되고요. 인을 넣고 돌리면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자 인증서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거는 서티피션 인증서다. 버전 3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건 뭐 25일 되어 있고 이거는 만료 날짜가 1년으로 했기 때문에 매년 2024년 3월 16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서브젝트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퍼블릭 키로 되어 있죠. 서브젝트 퍼블릭 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CSR 인증서에 우리 프라이빗 키로 이게 이걸 암호화를 해줬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여기 퍼블릭 키가 만들어져서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X509 V3 인스테이션으로 되어 있죠. 이거는 베이스직 컨스트레이트로 해서 폴스로 주문했던 것도 있고요. 도메인을 뭘로 쓸 거냐, 어떤 도메인에 대해서 이 인증서를 인증서 쓸 수가 있느냐, 그거는 이런 도메인하고 이 도메인 앞에 붙는 서브 도메인 전부다에 대해서 이 인증서를 쓸 수 있다라고 인증서가 이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인증서를 다 만든 거예요. 인증서를 전부 다 만든 겁니다. 그럼 서버에서 세팅할 때는 어떻게 써야 되느냐? 서버 세팅할 때는 서버에서 세팅할 때 필요한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 개인키가 필요합니다. 먼저 우리가 신청할 때에 우리가 만들었던 개인키 있죠? 개인키 개인키가 요거 하나 필요하고요. 뭐가 필요하느냐? 서버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서버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요거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뭐가 필요하냐? 루트 CA 인증서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루트 CA 인증서가 필요해요. 요거 하고 요렇게 해서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 받아요. 보통은 요렇게 세 개가 날라옵니다. 요거 이런 식으로 세 개가 날라오게 돼요. 그럼 요거 가지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들은 서버에 가서 세팅을 하면 된다. 그렇게 되어 있죠. 네,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 겁니다. 간단하죠? 셀프 사인 인증서 만드는 건 굉장히 간단해요. 그러니까 공인 인증 기관을 우리가 만드는 거고요. 그걸 셀프로 사인을 한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죠.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은데, 여기서 설명을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만들어 보면은, 야, 대체 이게 뭐냐? 이게 잘 몰라요. 처음에 만들어 보면, 대충 그냥 그냥 뭐 개인키 만드는 건 알겠어. 알겠는데 대체 얘는 뭐야? V3 막 나오잖아요. 그렇죠? 뭔가 막 나와. 뭔가 막 나옵니다.
네, 뭔가 막 나옵니다. 보면은 뭐 이런 것도 막 나오고 이런 필드도 막 나오고 막 난리예요. 막 나오고 있는데 대체 이건 뭐냐?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보게 되는데 또 하나는 뭐가 있느냐면요. 이런 게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보면은 특징이 뭐가 있느냐면 요걸 이제 서버에다가 세팅을 합니다. 네. 서버에다가 세팅을 하는데 요세 개를 이제 세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뭐 도메인명으로 많이 와요. 도메인명으로 압축 파일로 오는데 예를 들어서 저는 뭐 systemv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도메인 이렇게 디렉토리를 만들고 여기다가 private 넣고 서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인증서를 만들었다고 이제 공인 인증 기관에서 이런 식으로 해갖고 압축을 파일로 온 압축품을 이런 식으로 딱 3개가 있는 거죠. 3개가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핵심이 뭐냐 서버에 여러분들이 요 3개 파일 가지고 세팅을 해야 됩니다. 세팅을 하면 되는데 문제가 뭐냐 반드시 요 개인 키를 유출하면 안 돼요. 네. 개인 키를 유출하면 끝입니다. 이에요. 왜? 이 로트 CA하고 서버 이 인증서는 공개가 됩니다. 심지어 다운로드도 가능해. 다운로드도 가능합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 다볼수 있어요. 다볼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어디서? 브라우저에서 다 봅니다. 브라우저에서 다 공개돼요. 전부 다 공개되고 다운로드도 가능해. 문제는 뭐다? 요 녀석, 개인키가 유출되면 큰일 납니다. 개인키 유출되면 끝난 거예요. 이 인증서는 그냥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조작도 안 하고 다 가능해요. 그래서 서버에서 세팅할 때는 요 개인키를 유출되지 않도록만 하면 돼요. 요거는 다 보입니다. 다 보여. 실제로 한번 봐볼게요. 뭐, 못 믿으시는 분들 꽤 많이 있더라고요. 많이 있는데,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네이버죠, 네이버. 네이버 많이 가잖아요, 네이버. 네이버 많이 갑니다. 이게 보면 브라우저 앞에 보면 이렇게 방패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거 아니면 이런 식으로, 자물쇠 표시도 되어 있고. 방패 표시는 뭐지? 그러면 요거는 이제 자물쇠 표시, 보통 자물쇠 표시로 되어 있습니다. 자물쇠 표시는 인증서 같다는 거고요. 안전한 연결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아유, 안전되어 있다. 그리고 자세한 정보 보기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팝업창 알렸다고 뭐랬는데 자 이렇게 탭이 나옵니다. 탭이 파이어폭스는 약간 좀 달라요. 파이어폭스는 다른데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탭이 나오는데 그쵸? 탭이 나오고 있어요. 탭이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탭이 있는데 보안 쪽으로 넘어가면 이런 식으로 또 나옵니다. 나오는 여기 보면은 웹소프트 정보라고 해갖고 여기 인증서 보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인증서 보기. 인증서 보기를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탭도 하나 떠요. 탭이 떠는데, 이거 보면, 인증서, 이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주체, 대체 이름, 요게 아까 말한, subject alt, alt name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인증서를 가지고 쓸수 있는, 인증해줄 수 있는 도메인들 리스트를 다 적어놨어요. 겁나 많네, 이거. 겁나 많고.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인증서하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네. 그쵸?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그쵸? 체인 인증서도 있어, 심지어. 그죠? 체인 인증서도 있는데, 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요 내용 자체가 인증서의 내용을 보여주는 거예요, 정리해갖고. 다운로드 받아서 한번 볼까요? 다운로드 받아갖고. 네이버 인증서 다운로드 받았는데, 파일 이름이 SSL p state, 뭡니까 이거? p 스태틱 넷 넷이네요 넷 이렇게 이제 돼 있고 파일 이름이 그다음에 요거를 올라가면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요 내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파일 내용이. 그러니까 인증서 파일은 이렇게 암호화된, 이름으로, 베이스 64인가요? 아, 그렇게 될 텐데, 요걸로 들어가 있고요. 됐죠? 그러면 이게 인증서 파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뭘로 봅니까? OpenSSL 명령으로 볼 수 있다고 했잖아요. 다 볼 수 있어요. A509, 이렇게 하면 되고, 텍스트고요. 인파일은 SSL 요것도 있고, 아, 이렇게 하게 되면, 자. 인증서 내용이 나오죠, 그렇죠? 나오고 있어요. 그죠?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버전 3로 되어 있고요. 여기 보니까 US야? 아, issuer는 US로 되어 있네요. issuer라는 게 뭐냐 하면은 여기 딱 보이죠, 그렇죠? 공인 인증서를 설명해준 루트CA 인증기관의 정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디지서트라는 회사에서 이걸 만들었네요. 인증서를 서명을 해줬네요, 그렇죠? 설명을 해줬고. 커먼 네임은 지오 트러스트라고 되어 있고요. 서브젝트라는 게 인증서의 주인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뭐 컨트리는 KR, 스테이트는 이거 뭡니까? 경기도 있고, 로컬리 네임은 성남시, 오그나이제이션은 네이버 클라우드 콥 되어 있고, 커먼 네임은 ssl.pstatic.net 이렇게 되어 있고, 공개 계획이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X509 V3 익스텐션, 이게 너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게 지금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게 하고, 이거 보면은, Subject Alternative Name이라고 되어 있는데, DNS가 이게, 야, 이거를 지금 전부 다이 인증서로 여기에 기술되어 있는 도메인들을 전부 다 인증을 하겠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Key UAG, 이런 것도 되어 있네. Key UAG, Extended Key UAG 이런 것도 되어 있고, CLL, 디스트리뷰션, 포인트 이런 것들도 있고. 뭐가 왜 굉장히 많죠? 그렇죠? 우리는 달랑 요거 두 개만 있었는데, 요거랑, 그다음에 요거 정도만 있었는데, 왜 굉장히 뭐가 막 많아요. 시티, 뭐 이런 게막다 있고, 뭐라 막 나오고 있고요. 마지막에 결국에 디지털 서명 알고리즘 쭉 나오고. 이게 굉장히 좀 복잡하기도 하고,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 쉽지가 않아요. 근데 어쨌거나 뭡니까? 여기 보면은 야, 파이폭스 보니까 그냥 뭐다 보이는구만 뭐. 그래서 다 보이고 있잖아요. 심지어 다 보이고 있죠. 체인 인증서라고도 있어요. 체인 인증서라고도 있는데 이건 뭐냐?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걸 이제 체인 인증서라고 불려요. 용량도 꽤 큽니다. 그렇죠? 꽤 크고 잠깐 보셨는지 아시겠지만은 체인 인증서 이렇게 보면 인증서가 이게 하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쭉 보면 여기서 끝났는데 엔드 서티 끝나는데 또 비긴도 시작됩니다. 그렇죠? 중간에 또 뭐가 또 있어. 그렇죠? 또 끝나는 또 하나 더 있어. 근데 인증서가 세 개가 붙어있죠? 세 개가. 그렇죠? 세 개가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검증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 OpenSSL 명령을 쓰면 되는데, 아, 이거 안될것 같은데? 여기 봅시다, 한번. 509. 다 붙어 있기 때문에 아마 안될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게 되나요, 이게? 하고. 아, 이게 되네요. 되는데. 아, 이거 되는데, 이거 마지막만 되는 것 같은데. 그죠? 마지막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만, 첫 번째 거만 되는 건지, 마지막만 되는 건지, 한번 봐야겠는데. 세개 중에 하나만 되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체인 인증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드릴 건데, 그 중에, 한 번만 좀 보고, 한번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은, 아, 이게 첫 번째 거고, 두 번째 거죠, 두 번째 거를 한번 보려고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필드 거를 한번 읽어보려고 하고 있어요. 아, 두 번째 걸 읽었는데, 아, 여기 보면 CA가 true로 돼 있죠? 그죠? 여기 보시면 alternative name이 없어요. 그죠? 없죠? 없어요. 없습니다. CA true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되어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죠.
issuer도 디지서트로 되어 있고, subject도 디지서트로 되어 있네요. 그죠? 네, issuer가 되어 있고, 여기 subject가 뭐가 되어 있습니까? GO, Trust, RSA, CA,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issuer가 뭘로 되어 있습니까? 디지서트 글로벌 루트 CA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중간에 끼어있는 intimidated root CA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요거는 확실하게 보여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마지막 거는 뭐냐? 아, 최상위 인증 기관의 CA겠네. 보면은 그렇죠. 2로 이렇게 되어 있고 많은 제약 사항들이 없습니다. 보면은 익스텐션 항목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여기 보면은 이슈어가 자기고 서브젝트도 자기 내어 있죠. 그렇죠? 셀프 사인 상금 내기 이런 식으로. 체인 인증서는 뭐냐? 결국엔 체인 인증서라고 불러요. 체인 인증서라고 불리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 이거는 루트 CA 인증서하고 intermediate 인증서하고 서버 인증서 있죠? 서버 인증서 요 세 개를 한 파일에다가 그냥 묶어놓은 거예요. 탁 붙인 겁니다. 붙인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대체 체인 인증서는 대체 뭐냐? 그게 이제 중요한 건데, 자 체인 인증서는 이런 겁니다. 체인 인증서는 그래서 갖고 온 건데 디지서트에서 갖고 온 거예요. 디지서트 홈페이지 가면 이거 설명 잘 되어 있어요. 뭐가 되느냐, 이거 owners라고 되어 있고 issuer 이렇게 되어 있고 issuer 되어 있고 이거 root CA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중간에 공인 인증 기관 하나 더 두는 겁니다. 하나 더 두는 거예요. 그러면 왜 중간에 공인인증기관 하나 더 둬야 됩니까? 얘가 다 하면 되지. 문제가 있어요. 왜? 이 디지서트라는 회사가 루트CA 인증서를 가지고 요 요청서, 그러니까 클라이언트라고 그러죠. 최종 클라이언트, 엔드유저에 대한 공인인증서 다 발급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사고가 생겼어. 디지서트가 약간 좀 정신 나갔나 봐요. 그래서 이 루트CA 인증서에 개인키가 유출돼 버린 거예요. 그러면 얘는 지구상에 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쓰는 이 회사인데 이 회사한테 발급받은 인증서는 어떻게 됩니까? 다 무용지물 되는 거예요. 다 보안이 다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중간에다가 하나 더 두는 거예요. 두었고 이거를 루트 CA 인증기관은 많지가 않습니다. 지구상에 많지가 않아요.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이 중간에 업체들을 굉장히 많이 두는 거예요. 한 몇 개씩, 몇천 개씩 두는 겁니다. 그래서 얘한테 발급받아. 단, 요, intermediated 인증서도, 이거 인증서거든요, 결국. 이 인증서도 누가 인증을 하는 겁니까? 루트 CA 인증서로 인증을 했기 때문에, 인증을, 이게 유효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최종적으로 이 인증서를 발급, 요청을 한 오너잖아요, 오너. 오너가 이 intermediated 인증서 발급기관으로부터 인증서를, 공인증서를 발급받은 거예요. 발급받았죠? 그러면 이 인증서는 intermediated 인증서하고 root-CA 인증서, 이 두 가지의 인증서를 가지고 요 인증서가 유효한지 안한지를 디지털 서명을 검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검증을 할 수 있게 돼요. 신기하죠? 그렇죠? 이 인증서가 진짜 얘가 발급한 게 맞는지를 루트 CA가 검증할 수가 있어요. 거꾸로 이 인증서가 내가 발급한 건지를 검증할 수 있어요. 어떻게? 디지털 서명으로. 인증서의 검증은 다 디지털 서명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서명하기로 되어 있는데 신기하게도 나는 이 사람, 이 인터메이티드 중간에 있는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인터미디티드 중간에 있는 공인인증서 발급기관의 탕위기관인 루트C의 인증서를 가지고도 어떻게 한다? 유효함을 검증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체인이라고 부릅니다. 검증을 이렇게 넘어가면서 검증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중간에 이렇게 둠으로 인해 갖고 위험을 분산시키는 거예요. 루트CA가 유출되면 큰일 나가요. 루트CA의 개인키가 유출됐다. 야, 그러면 이걸 진짜 거짓말이고, 진짜, 아, 뉴스감이죠, 뉴스감. 전 지구적 뉴스로 이제 나오는데, 큰일 납니다, 큰일 나. 굉장히 큰일 나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근데 아까 보니까 뭔가 막 이게 많아요. 그렇죠? 엑소공고 V3 이스텐션 뭔가 막 많어. 대체 이게 대체 뭘 말하는 거냐? 이렇게 느끼실 분이 꽤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굉장히 많겠죠?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그냥 막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 정의되어 있어요. 정의되어 있고요. 저희가 셀프 사인 인증서를 만들면서 어떻게 했느냐? 자, 이게 파일이거든요, 파일? 파일을 작성을 했는데, 이게 보시면 이게 X509 V3 이스텐션 파일의 내용을 정의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것만 있느냐? 안 그렇단 말이에요. 겁나 많습니다. 겁나 많아요. 자,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겁나 많은데 자, 이 부분에 X509 V3 Config라고 되어 있죠. Config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겁나 많아요. 여기 보십시오. Basic Constraint, Critical, CA, True, Path, Length 이렇게 되어 있죠. 뭐 이런 식으로 막 정의가 되어 있어요. Extensions 되어 있고 이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죠? Subject, Alternate 이렇게 되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그냥 막 있는 게 아니에요. Extended Key Usage 뭐 이런 항목도 정의할 수 있고 이런 것들도 정의할 수도 있고 이거 다 정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보통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 인터넷 검색을 해보시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다섯 번째 시간으로 SSL 인증서 다섯 번째 시간으로 해갖고 마지막 시간이 될 텐데 그걸로 정리를 하면서 X509 버전 3 인스텐션 버전 3를 설명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